이번에 소통타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양쪽 스크린에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신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멋쟁이 인생이들 만나러 가볼게요. 저희 첫 번째 만남을 치면요, 다섯 분들부터 만날 건데요. 우리 다섯 분은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기께 인사해 드려요. 우리 엄마 아빠가 친구 사랑도 머리 위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트 좀 하지 말라요.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가족. 여기 소년된 친구 있어요. 친구 안녕.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손으로 표시해서. 부끄러워 갑자기? 우리 친구 이모 9살. 이모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되겠지. 우리 친구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 우리 친구 아빠도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주세요. 아빠 한번 굉장히 보기 좋네요.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 살짝 바꿔서 커플분들 만나볼 건데요. 스크린에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신다면 가볍게 뽀뽀해 주시면 돼요. 준비되셨나요? 뉴스 큐! 커플분, 여기 커플분 맞으신가요? 커플 주세요. 부끄러우신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커플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여기도 커플분 만나요. 우리 지금 인형도 받고, 우리 꼭꼭 한 번씩 안아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함께할 아쿠아리스트들의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양쪽 스크린에 주목해주세요. Ahora le van a dar de comer a los tiburones.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hora sí. Tenemos que ver qué va a pasar. Ladies and gentlemen, 열 대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le van a dar de comer a los tiburones.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사회자 제 이름은 바로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열대바다를 찾아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 열대바다에는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제시카요? 죄송해요. 상어 만나보러 오셨죠? 하지만 오늘 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먹이를 먹일 예정인데요. 제가 그 주인공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인공, 둥그런 몸에 점박이 무늬를 가지고 있는 점박이 물고기 여기 있네요. 이 친구 이름 자이언트 그루퍼인데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죠? 구슬기의 크기가 굉장히 커 보이나요? 아니면 아주아주 작아 보이나요? 커 보이죠? 하지만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기 물고기입니다. 다 자라게 된다면 키는 천정까지 달릴 듯한 3m, 몸무게는
400km까지 나가는 초대형 물고기인데요. 나중에 먹이를 한 입에 꿀꺽하고 삼킬 예정이니까 그 놀라운 모습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주인공, 제 옆쪽으로 지나간 동글동글 귀여운 아싸 바오리인데요. 이 친구는 먹이를 아주 귀엽게 먹을 예정이지만 빛에 아주 아주 예민해서 사진 촬영하실 때 플래시는 꼭 끄신 상태에서 사진 촬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던 바다 위의 현재, 바다 위의 포식자, 아기상어 귀여운, 맞습니다. 바로 아기상어 그레이너스 상어인데요.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쿠아리스트가 먹이나무 주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아쿠아리스트가 생물들에게 먹이 나눠줄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와 환호로 아쿠아리스트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조 안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은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연 시간이 길어질수록 짧아질수록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아쿠아리스트를 불러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여러분들께서는 큰 목소리로 아쿠아리스트라고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셨다고 해요. 뒤에 계신 분들도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아쿠아리스트! 왼쪽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모습이 보이신다면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와! 자, 먼저 먹이통을 들고 걸어들어오는 아쿠아리스트는요, 오늘 생물들에게 먹이를 나눠줄 메인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자, 이어서 수조 위쪽에 안전모가 오리발을 차고 간 아쿠아리스트, 오늘의 안전을 책임질 보디가드 아쿠아리스트인데요. 자, 소개합니다. 수라이 부부사님 멋쟁이 미미남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혜리가 나눠줄 첫 번째 먹이 주인공의 덩글덩글 귀여운 아오리. 자, 두 번째 아오리는 먹이 주세요. 보셨죠? 그곳은 문이하리라 벌렁벌렁 탐구멍입니다. 진짜 눈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나중에 눈 위치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아무래도 바오리들이 모든 먹이를 먹은 것 같으니 지금부터는 상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수조에는 총 10마리의 그레이너스 상어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7마리는 수컷, 3마리는 암컷 상어입니다. 자, 이때 오른쪽을 주시하는 아쿠아리스트 해리. 자, 이곳은 250여종 마녀마리의 해양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라이프 부산의 메인 수조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다가오는 그레이너스 상어 먹이를 이제 먹이를 거부해버리는 상어는요, 사실 자연적인 상어입니다. 그레이너스 상어 아가미 근육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열심히 해양을 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는 아쿠아리스트. 자, 수조 안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들 빛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플래시를 끄신 상태에서 사진 촬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어도 외면한 가운데 왼쪽에 있던 가오리도 아쿠아리스를 외면하고 말았네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상어의 위치가 보이신다면 손가락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레이버스 상어,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자, 아쿠아리스트 정면으로 다가오는 상어에게만 먹이를 나누어줄 수 있는데요. 옆쪽에서 먹이를 잘못 나누어주었다가 아쿠아리스트 팔까지 물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안 먹어. 자, 여러분, 그레이너스 상어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상어들이 미장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에게 몸을 숨기기 위해서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위장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먹이통에 얼마 남지 않은 먹이만이 남아있는 가운데 alucinante esto, me encantó. Miren, miren, cuando se nos aseguró que... Miren esta cara, este pecado, la cara de él. Es hermoso esto. Chagui, Chagui. Ya nos vamos. Espero que les haya gustado, amigas y amigos. Acá hay para sacar fotos. Me voy a sacar una foto ahí. Esto no sé qué es, pero cambia de color la habitación.
se separa más seca la onda. Ah, si se para ahí cambia de color. Cambia de color. A ver, nega, yo lo vi. Cambio de color. No. Ok. Wow, ¿y esto qué es? Qué bicho más raro. Acá. Acá, yo voy. Yo voy, no. No le gusta. Sí. Chagui. Cansa, mira. Ya nos vamos. Uri. 아니 이렇게 쭉쭉 찍으라고. 자기. 어, 그렇지. 나. Me quiere tirar. 돌아가. 돌아. Me quiere tirar. Ahora me va a sacar foto acá seguro. Miren, un oso polar. No es de verdad, pero igual. Les estoy sacando fotos para después ponerlas en el Face. Ahora mi esposo me está sacando fotos. Ay, me muero, puedo ir ahí adentro. Hermosa, yo me la quiero llevar. Es una pecera. Me la llevo para casa. Qué hermoso. Estoy sacando fotos. Pero hay un niño allá adentro. Miren qué hermoso. Chay, chive, gatico.